자, 우리 오늘 거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우리 제목을 보면 Start your own country at sea라 그랬어. Start는 시작하다지. 너만의 country, 나라를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래요. 자, 우리 여기 맞춰온 거, 맨 앞에 한번 요약한 거 맞춰보세요. 바다에서 어떻게 나라를 시작하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부천 종이 한번 펴서 1번 문장에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동사 어디 있을까? Experiment. Experiment는 실험하다라는 동사인데 ed가 붙었지?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자, communities. Communities는 y였는데 원래 i를 고치고 es라 그래서 지역 사회들. 우리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지역끼리 모이는 걸 지역사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역사회들이 실험을 했대. 자, 근데 many years ago 얘는 그냥 부사구로 과로를 칠게요. many years ago라 그러면 몇해 전에, 몇해 전에 지역사회가 실험을 한 거야. 자, 뭐와 함께 실험을 한 거야? With different forms of government라 그랬네. A of B가 나왔네. 뭐에, 뭐와 함께? government는 정부죠. 정부의 different form. 우리 form이라는 게 형성하다라는 동사가 있지만 여기서 명사로 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다른 형태로 실험을 했대요. 했나요? 여러 해 전에 지역사회들이 다른 형태에서 읽어봅시다. Many years ago. 시작. Many years ago, communities experiments with different forms of government. 도대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정부와 다른 형태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2번 동사는요. 자, their goal, goal이라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들의 목표는 was, 이다, 있다, 되다지, 하나지, 이었다. 과거형이야. To create가 보어입니다. 자, 그들의 목표는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돼. Better society, 뭐를 만드는 거야? 더 나은 society,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건데 여기 또 to 부정사가 있어.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to 부정사 to create도 있고 to live가 있어. to 부정사가 두 개가 있는데 용법이 달라요. to 부정사의 용법은 세 가지가 있지. 뭐뭐뭐?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보어잖아. 우리 보어 자리는 명사만 올수 있어.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는 명사만 올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에요? 그렇지, 명사적인 용법이야. 그럼 여기는? 그렇지,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자, 봐봐. 그들의 목표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어떤 좋은 사회야?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사회를 꾸며줘서 안에서 사는 더 나은 사회. 안에서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거였대. 그들이 왜 실험을 했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사는 걸 만드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Their goal. 시작. Their goal was to create a better society to live in. 3번 동사는요? 그렇지. are doing 동사 가시고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네. 우리 얘 뭐라 그랬어? 진행형. 그렇지. 그러면 하단데 are doing 하면 하고 있는 중이다. 주어가 봐. 누가? 미국이? 주어가 아메리카예요? 얘 전면고 가로치면 진짜 주어는 entrepreneurs라고 해서 기업가, 사업가.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하고 있대요. Likewise는 이와 같이. These days는 요즘에. 요즘에 이와 같이 하고 있대. 이와 같이라는 건 위에 1, 2번의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읽어보자. Entrepreneurs, 시작. Entrepreneurs in America are doing like this these days. 그 다음 4번 동사요. 네, 잡아주세요. 자, 4번의 동사 갑시다. 두 개의 시제가 합쳐진 게 동사로 와 있네. 비빙 PP가 왔네. 비동사 플러스 ing와 뭐가 왔어? 비동사 플러스 PP가 왔지. 그러니까 수동태 진행형이야. 그러면 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
되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플랜이 동사로 뜻이 뭐야? 계획하다 지금 are being planned 있다면 계획되고 있는 중이다. 자, startup countries. 자, countries는 나라인데 startup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한 새롭게 착수한 나라들은 계획되고 있는 중이야. 어디에? 얘들아, 새로운 나라.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하는 그 나라가 어디에 지금 계획되고 있어? Pacific Ocean이라 그래서 태평양에다가 바닷가 가운데다가. 그 얘기야. 읽어보자. Startup countries 시작. Startup countries are being planned for the Pacific Ocean. 5번 동사는요? 스템이에요. 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사로 식물의 줄기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뭐뭐로부터 시작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The idea. 그 생각. 그 생각이라는 건 뭐야? 태평양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그 생각.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은 기인을 한대요. 뭐로부터? From the need. 필요로부터. 자, 근데 뭐를 위한 필요야? For changes. 변화에 필요. 어디에? 정부에. 정부의 변화를 위한 필요로부터 생겨난 거야.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정부에 문제점도 있을 거고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해 그거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이해됐나요? 스템썸 잘 읽어보시고요. 잘 읽어보자. The idea 시작. The idea stems from the need for change in government. 6번 동사는요? Will allow 돼요. 얘들아, allow 5형식 동사야. 근데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항상 to 부정사를 써요. 다시 allow 5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야? 그럼 찾아볼까? 이렇게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에 체크 좀 한번 해놓아보자. 자, allow는 허용하다, 하게끔 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네요. 해석을 해보면 these countries, 이 나라들은 will allow 허용한대요. People, 사람들을 모아도록 to create 만들도록 their own system of government. 그들 자신만의 정부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자, 다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에게 뭐를 허용하냐면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뭐를 허용하냐면 만들어 정부의 니네들만의 시스템. 이해가 돼요? 나라가 꾸미는 게 아니라 니네가 만들어라는 거야. 읽어보자. These countries 시작. These countries will allow people to create their own system of government. 7번 동사요. Will be made. 오, 수동태랑 will이랑 합쳐졌네. 그럼 무슨 뜻이야? 만들어질 것이다. Each country. Each country는 뭐예요? 각각의 나라는 만들어질 거야. 뭐로 만들어지니? Numerous라는 거는 형용사로 수많은이라는 거야. 많은. 수많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거야. 각각의 나라들은. 이게 numerous하고 이게 many라는 게 다른 그 많다의 뜻을 가진 형용사 중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근데 이거 numerous는 차이가 없어요. many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잖아. 그치, 이거는 정말 많은 거야. numerous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셀수 없는 만큼의 많은 걸 얘기해. 자, 7번 읽어보고 8번 갈게요. 시작. Each country will be made of numerous platforms. 8번 동사. want. 근데 이거 접속사 여기 봐봐. 이거지. 요 문장이지. 요거 부사절, 요거 주절이지. 부사절의 주어가 뭐야? 아, 동사가 뭐야? 원트구요. 콤마에서 자르고, 그 다음 주절의 동사는? can disconnect죠. simply라는 거는 ly로 써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인 아이가 아니야. 그럼 if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If the residents of a platform
그한플랫폼여러개가있다면 numerous 플랫폼이만들어진다면클라우드제각기니까지들만의정보를다만들거아니야그치그러니까그중에하나의플랫폼에레지던스가거주자들이야그거주자들이 want to emigrate emigrate 라고하는거는이주하나이사하다이사하는것을원해만약에만약에한플랫폼에거주자가이주하는것을만약에원한다면그들은커넥트는연결하다는데디스커넥트는그거의반대말로끊타야연결을끊타자그러면 simply 간단하게끊을수있어그들의플랫폼을 and go elsewhere 그리고자세번저기뭐야주절의두번째동사입니다그리고간대요 elsewhere 다른곳으로이해됐나요어읽어봅시다 if the pressed if the resident 시작 if the residents of a platform want to migrate they can simply disconnect their platform and go elsewhere 9번동사요 will house 야 house 는집으로알고있지만 will 이라는조동사뒤에왔으니아동사구나그럼무슨뜻이야수용하다수용하다받아들이는거야그러니까어떠한그가구로받아집으로서의가정으로서의받아들인다는거야 It's a mobile platform 모바일이라는건형용사예요움직이는너네핸드폰을모바일폰이라고도하거든요우리가돌아다니면서움직이면서전화할수있어서모바일폰이야자그럼모바일플랫폼하면움직이는플랫폼각각의움직이는플랫폼은거주할수용할수있어자업투앞에서자르고업투를한번했으니뭐라고외우자그랬지최대뭐뭐까지up to 270 resident 최대몇명까지270명까지수용할수있어읽어보고10번가볼게요시작 each mobile platform will house up to 270 residents 그다음10번동사는요 will be direct 가동사일까얘가 be 가너네 be 동사플러스 pp 라면이게 pp 일까아니죠얘형용사예요그럼얘는보호로봐야죠얘가지금보호야 direct democracies 자 democracies 라고하는건 democracies 는민주주의예요근데 direct 는직접이야 indirect 가간접이야그러니까얘는직접민주주의라고하는한단어로보셔야돼요자그러면그나라들은 will be 가동사지얘는이다이고얘는 will 이야일것이다직접민주주의일거야자 that 세모쳐볼게요자 that 은여러가지뜻이있지여기서의 that 은뭘까 represent 가동사예요 truly 가주어가아니잖아그럼주어가없는뭐라는거야주격관계대명사고요이문장이앞에있는 direct democracies 를설명을하는거지선행사는직접민주주의인데어떤직접민주주의라는거야 represent 는대표하다야사람들을정말로대표하는직접민주주의어느나라의국민이270명이야그러면너네지금대통령뽑거나국회의원뽑거나할때우리나라인구수가얼마나많아우리는직접적으로민주주의를실현하는국가는아니지물론투표를통하기는하지만내대리자를뽑잖아국회의원이라고하는대리자를뽑잖아그치왜사람이너무많아서모든사람의의견을투영할수없으니그냥투표라고하는뭐라그럴까가장많은표를받은국회의원을내우리지역사회에서내는목소리로그들이일을하는거잖아맞죠그들같이일해서그렇지만그들은우리를대신해서일을하는거잖아그걸국회의원이라고하잖아그치우리가다국회에직접가가지고법을제정하는데우리가참여하지않잖아요그얘기를하는거야근데여기는지금270명이야그러면이사람들은민주주의를정말 direct democracy 를실현하고있는거잖아근데어떤 direct? 사람들을대표하는 direct democracy 를일거래요됐나요11번동사요 hope 이에요희망하다그들은희망합니다 to inspire inspire 라는거는영감을주는것을 change 뭐하는변화에영감을주는것을희망합니다어디에정부에근데어디에 around the world 전세계의정부에됐나요
자, 12번 동사 갑시다. 동사. Would be empowered. 자, PPP 수동태지. Empower 힘을 행사하는 거야. 근데 be empowered라 그러면 뭐야? 그 힘을 부릴 수 있는 걸 받는 거야. 자, people, 사람들은요, 권한을 받을 것입니다. 자, 무슨 권한을 받느냐면,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어떤 권한? 그들의 고국을 떠날 수 있는. For sovereign nations in international water. 자, sovereign이라는 거는 독립국가야. 독립국가를 위해. 근데 어디에? International waters라는 거는 국제적인 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네 왜 바다도 영토처럼 누구의 바다 영역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international waters가 있어. 공해라고 하는. 그게 아까 태평양에 있어.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야. 니네 지금 살고 있는, 만약 우리나라, 너 대한민국 떠나서 태평양 위에 어떠한 섬이나 이런 데에다가 니 들어가. 들어가서 니네만의 가버먼트를 만들어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사람들은 empowered를 받은 거야. 뭐하는? 그들의 홈 컨트리스를 떠나는. 근데 뭐를 위해서? Sovereign nations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각각의 세운 그 나라들 있잖아. 그것들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데요. 어디에다가? 공해. 모두가 쓸 수 있는 그 물 위에다가. 물론 성공 안 하지. 이게 무슨 나라가 갑자기 커질 수가 없지. 그냥 실험하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럴 거야. 하지만 이 실험 자체가 왜 하는지에 대한 의의를 두자라는 거예요. 자, 이따가 섀도우 스피킹 할 거고요.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끝나고 바로 섀도우 스피킹 할 건데 우리 옆에 문제 먼저 풀어보자. 자, 1번에 주제는 몇 번일까요? 네, 스타트업 컨트리스인데 어디에다 세운다 그랬어? 아까 인터내셔널 워럴 했죠? 2번, 얘들아, 여기는 어디로부터 기인한다라 그랬어?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기에서 기인했다 그랬지. 270명이 살 수 있고요. 그 다음, 왜 커뮤니티가 이런 실험을 했다라 그랬어? 더 좋은 사회에서 살기를 원해서. 두 번째 거 갑시다. 자, 웬 세모 칠게요. 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야? 할 때지. 자, 그럼 해석하면 웬 다음에 when you buy a wallpaper for the house. wallpaper라는 건 벽지야. 그치? 네가 네 집에 있는 벽지를 살 때 가져오진 주어다. 중요해. 가져오진 주어야.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우리 진주어는 얘들아. 진주어는 투부 정사에 무슨적인 용법이 올까? 당연히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기 때문에 진주어는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올바른 색깔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green can help people concentrate라 그랬어. 야, 니네 help 기억나니? help 무슨 동사라 그랬어?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가 온다 할지 지금 찾아보세요. 그린은 도와줄 수 있다. 피플이 목적어. 컨센트레이트가 동사 원형이었고 물론 투 컨센트레이트죠. 자, 그린은 사람들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Students can focus. 학생들은요 집중을 할 수 있어. 그들의 뭐에? 공부에 better, 더 잘 in a green room, 방에서 boys used to reduce stress and appetite라고 그랬어. 자, 동사는요? is used지, 뜻은? 사용되어진대요. 뭐하기 위해 사용돼? to reduce stress and appetite. appetite라는 거는 명사로 식욕이에요. reduce는 뭘까?
줄이는 거지.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사용돼? 스트레스와 식욕을 줄이기 위해서 블루는 사용된대요. It would be the best color to use in a kitchen. 그거는 뭐래요? 쓰이는 best color. 좋은 색깔이네요. Pink is the color that makes people feel calm 이라고 그랬어. 핑크는 색깔이지. 근데 대시 나와서 관계대명사 나왔네. 주격 관계대명사로 어떤 컬러라는 거야? 사람들을 진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여기 make 무슨 동사일까? people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왔어. 얘 우리 뭐라 그러지? 사역동사라 그러지. 동사 원형. 사람들을 차분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색깔입니다. After a prison in the US painted its wall pink, there was less violence. 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부사절 먼저 해석을 해보자. After 다음에 이 뒤에가 부사절, 그 다음 뒤에 컴마 뒤에가 주절이죠. 부사절에 나영아 똑바로 앉고. 자, 부사절에 동사 어디 있을까? painted. 주어는? 감옥인데 어떤 감옥? 미국에 있는 감옥을 칠했어. 그것의 벽을 뭘로? 핑크로. 근데 after 붙었으니까? 지난 후에? 있었어. Less violence. Violence라는 게 폭력이라는 거야. Less violence는 무슨 말이야? 덜. 폭력이 덜 있었대. 폭력이 줄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주제예요.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Psychological. 자, psycho. 뭐야? 그치? 약간 우리 이상한 사람 저 psycho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Psychological. Psychological이 정신적인, 심리적인이라는 거야. Effect는 영향이죠. 뭐에 대한? 색깔에. 채점하시고요. 2번. 어떤 색깔이 자, suitabl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뭘까요? 적합한, 꽃 막는 이란 뜻이야. 어떤 게 꼭 맞을까? School library에 우리 아까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도와주는 색깔이 뭐라 그랬어? Green이라 그랬으니까 green이 맞겠죠? 그 다음 사실이 아닌 거는 C번이야. Green is best used for prison이 아니라 무슨 색깔이야? Green이 아니라? Pink였죠. 자, 우리 리스닝 책은 낼게요. 리스닝 책 내고 우리 월요일날에는 우리 리딩의 해석 숙제까지 해서 월요일날에 리딩이랑 라이팅 책 갖고 오면 되고 리스닝 책은 지금 내세요. 자, 그럼 잠깐만. 지금 가서 섀도우 스피킹을 하기 하고 윤서도 지금 요거 끝나고 섀도우 스피킹 지금 오늘 배운 거 바로 해야 돼. 자, 섀도우 스피킹 하고 우리 리딩 단어션 보자. 리딩 책 오늘 유닛 확인하고 한번 시험 봐보자. 반 접고 1번부터 20번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하세요. 오늘 거 유닛 확인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울게요. 시작. 자, 이제 옆에 써보세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자.
다들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어. 반 접은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합쳐서 외우세요. 시작. 자, 이제 시험 한번 봐보세요. 쭉 적어봐. 다한 사람은 지금 채점하고 위에다 점수 적어주고 앞에 리딩책 숙제해놓은 거 한번 고쳐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을 사람은 얼른 갔다 오고 절대 2분을 넘기지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리딩 수업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채점하고 리딩책 한번 자, 리딩 한번 해봅시다. 우리 리딩은 이거 많이 했지. 현존율이랑 수동태랑 합쳐진 형태. Have been PP. 그쵸? 그래서 뭐뭐 되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 그냥 콜드 다음에 명사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거 분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숙제였네요. 숙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채점해 볼까요? 자, political thinker in America. 자, in America 정명구고 얘가 주어. Are trying to create가 동사죠. try 다음에 동명사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시도하다고. try 다음에 to 부정사는 노력하는 거지. 그럼 얘 진행형이야. 뭐,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다, 만들려고. settlement라는 거는 거주자들. 다시, 미국의 정치적인 생각하는 사람, 정치적 사상가들은 거주지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었어. 바다위에. 그 다음, 사람들은 원합니다. People want, 얘가 to form이 명사죠. 명사적인 용법으로. 형성하는 것을. 뭐? 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3번 easy 동사야. Their proposal. 자, proposal이라는 게 제안. 너네 propose라는 단어가 propose가 제안하다라는 동사예요. 뭐 결혼하다 이거 아니야, 청혼하다 이거 아니야. propose라는 건 결혼을 제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proposal 이거의 명사형이야. 그들의 제안. 근데 콜드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istering이라고 불리는 sistering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제안은 is a combination. combination이란 건 조화라는 거예요. 뭐의 조화라는 거야. A of B죠. 뭐의 조화? 이전의 아이디어들의 조화입니다. 채점할게요. 그 다음 과거에 communities 공동체들은 이동했습니다. 섬으로. 자, 이거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이냐. 뭐뭐하기 위해서 to create their own societies 그들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섬으로 이동했대요. 하지만 그 섬은요 was 있었다. 언더는 어디 어디 아래라는데 어디 아래에 있었어? 자, A of B 또 나왔어. 정부의 authority라고 하는 거는 권위, 지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휘라고 했는데 권위와 지휘 아래에 있었대요. 게다가 자 나왔다. 현재 완료? 수동이죠. 발달하다는데 이건 뭐야? 발달되어서 오고 있다. 기술은 발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Over the years 하면 수년에 걸쳐서 허락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도록 To live at sea 바다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발달되어 오고 있대요. 1년 내내 계속? 1년은 아니에요. years 하니까 수년이에요. 수년. 아, 좀 틀렸다고. 고치면 되지. 7번에 will be made네. 야, be made가 만들어지다지. will be made는? 만들어질 것이다. 나라들은 만들어질 거야. 뭐로 만들어져? floating platform. float이 뭐더라? 뜨다야. 근데 floating 하면 현재 분사지? 떠있는 플랫폼. 떠있는 플랫폼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채점. 거주자들은요 will have 가질 거예요. 파워를. 자, 이 투부 정사 보자. 파워인데 무슨 파워야? 만들 파워라 그래서 투부 정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줘서 얘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그들 자신만의 룰과 룰이라는 거는 규칙이죠. regulation은 규정이에요. 그들 자신만의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파워.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인 거야. 앞에 있는 파워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됐죠? 두 번째 문장 갑시다. 자, 동선이님. 해석하면 만들어지다랑 will이랑 합쳐지니까. 네, sea communities 하면 바다 지역 사회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mobile 약간은 뭐라 그랬어? 형용사로. 내가 아까 휴대폰이 이동 가능한, 맞아. 이동 가능한 플랫폼에, 움직이는 플랫폼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Investors are interested in selling real estate. 얘들아, 우리 be interested in이 뭐죠?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니. 자, 누가? 투자자들은 관심이 있다. 어디에? Selling real estate. Real estate가 뭐냐면 부동산이야. 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을 selling. 파는 데에 관심이 있대요. The first platform will be a floating office park off the coast of San Francisco in California. 동산은요? 그러면 첫 번째 플랫폼, 어떤 플랫폼? 아까 모바일 플랫폼 있잖아. 첫 번째 플랫폼은 플라팅, 떠있는 오피스 파크래요. 뭐야?
복합상업지구. 이게 뭐냐면 막 상가도 있고 회사도 있고 상점도 있고 다 이런 게 있는 거. 근데 어디에 떠 있어? off가 뭐뭐에 떨어져서라는 거야. off the coast of San Francisco in California라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해변에 떠 있는. 그래서 얘들아 떠 있는 거를 뭐랑 같이 보시냐면요, 여기 보세요. flat off를 떠 있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떠 있는 복합상업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정 동사 갈까요? will be completed야. completed은 뭐야? 완성하다지. be completed 하니까. 완성되다 합쳐? 완성될 것입니다. construction. construction이 뭐예요? 공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언제? 거의 뭐 어떻게 해석할까? 그냥 이렇게 써.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너네 의미는 알지만 한글로 얘기하기 힘들 거야. 근데 향후 몇 년 안에 완성될 거야. At which point residents or business can move in. 자, at which point 써봐. 줄쳐봐. At which point. 포인트라는 건 뭐야? 어떤 지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때 at which point에서 그때 그 포인트에 그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어서 해석하면 돼. 그리고 레지던트나 비즈니스들이 can move in. 뭐 할 수 있어요? 안으로 이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향후 몇 년 안에 완성이 될 거고 그다음 완성이 된 그때에 거주자들과 사업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동사는요? Will be. Will be. 자, 로케이션이 좋아요. 로케이션은 뭐죠? 위치. 어떤 for the community 그 지역사회의 위치는 될 것입니다. International Water.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공해. 공해라고 하는 거는 공공재처럼 모두가 쓸 수 있는 바닷물이라 그랬어. 공해가 될 것입니다. 더스에 줄 치시고 그러므로. 익스클루딩 피플 프롬 US 로우. 자, 익스클루드 뭐라고 했어? 그러므로 제외되면서, 제외하면서. 누구를 제외해요? excluding people. 미국의 법으로. 미국의 법으로부터 사람들을 제외하면서 공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 그러면 미국 법령으로부터 제외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동사요. 얘들아 요거 봐봐. despite 전치사야. 뜻이 뭐라 그래 선생님이? 뭐뭐해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얘들아 뭐뭐해도 불구하고 요게까지가 전명구예요. 뒤에 그룹까지가 전명구예요. 되게 길지. 자 뭐해도 불구하고 political ambitions. political 하면 정치적인 ambitions 야망. 오, 뭐의 정치적인 야망이야? 그, 집단의 정치적인 야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are looking, 보고 있어요, 뭐를? 플랫폼을, 뭐로 보고 있니? 하나의 사업에 라고 쓰자. 사업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돈벌이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remain이 뭐죠? 남다. 남아있다. certain의 형용사 표세. 이거는 몇몇의 어떤이라고 써봐. 어떤 특정하지 않은 어떤이란 뜻이야. 어떤 챌린지. 챌린지가 뭐야 얘들아?
도전인데 여기서는 과제들이라고 해석해봐.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야. 우리가 풀어놓고 풀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과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제들은 리메인 남아있대요. 여기 그룹에.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해결해야 될 챌린지가 많다라는 거야. Platform at distance from mainland is a large concern for people. 동사요. 주어는? mainland이야? 뜻이 뭐죠? distance는? 거리죠. mainland를 우리 본토라고 합니다. 본토로부터의 플랫폼의 거리가 is a large concern. concern이 명사를 뭘까 얘들아? 우려, 걱정거리. 그치? 사람들에게 큰 우려거리래. 본토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During the first few years, during이 뭐예요? 그럼 뭐 동안? 첫 번째 몇 년 동안, 첫 몇 년 동안은, 그 다음 주어 동사. would have to be improved. 맞아, 얘들아. 봐봐. would는 뭐뭐일 것이었다. have to는 해야만 한다. 그 다음 be imported는 import. 우리 import가 뭘까 얘들아? 너네 선생님 얘기해줬지. port가 뭐라 그랬어? 항구. 그럼 import는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하다고. 그 다음 output는 out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수출하다지. 적어봐. 그래서 port가 항구라는 거에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수입 되다지. 해야만 한다. 수입 되야만 할 것이었다. 뭐가? 음식과 오일은 뭐야? 기름, 석유, 휘발유. 그 섬 안에서도 뭔가 차도 굴러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기름 저기 뭐야? 좀 따뜻하게 해야 되고 시원하게 해야 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처음 몇 해 동안은 푸드와 오일이 수입되어져야 했대요. 이것은요, would affect. affect가 뭘까, 얘들아? 영향을 끼치다. 뭐에 영향을 끼쳤어? cost. 가격. 근데 무슨 가격? living. 사는 가격. 우리 예를요, 쓰세요. 생활비. 생활비에 영향을 끼쳤대. 누구에게? 레지던스에게. 생활하는데 큰 돈이 들겠죠. Safety is also an issue. 무슨 말이에요? Safety. 안전도 또한 issue. 여기서는 문제로 가자. 안전도 또한 문제이다. Storms and large waves. Storm이 뭐야? Large waves. 큰 파도는 could damage the structure. Damage가 뭐지요? 그러면 could 손상시킬 수 있었어. 뭐를? 그 구조물을. In response of this. response가 뭐야 얘들아? 대안. 그러면 이것에 대안으로, 이것에 대응으로 시스테링 그룹은요 말을 했대요. 데디아의 문장을 얘기한 거야. 여기서의 대신 접속사로 지금 문장이 목적으로 온 거죠.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에 대안으로. People are able to live on oil ring. 뭐래요? 사람들이 be able to 가 볼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live까지 가야지. 그러면 살 수 있대. 사람들이 살 수 있대. oiling. oiling 뭐야? 기름. 써봐. 석유 굴착 장치. 여기. 아, 심해에서 석유 굴착 장치. 거기 위에서 살 수 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그 기름 천연 장치 있잖아요. 석유 같은 거 묻혀 있는 거를 휘추선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퍼먹겠다는 뜻이에요. 맨날 떠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 맨 계속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석유들은 그런 거 이동하면서 계속 빼먹겠다는 얘기를. 그치.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나는 떨어지면 끝나는. 자, also platform would be designed. 또한 플랫폼은 뭐야? 이거 설계하다라고 가보자. 그럼 설계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handle such a condition. such는 그런 condition은 조건들이죠. 그런 조건들을 handle.
핸들을 볼까? 다루다 양 다루기 위해서 설계될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죠? 여기 이번에 리딩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점을 많이 얘기했다. 그치? 뒤에 두 쪽 한번 풀어볼게요. 내일 주말이다. 갑자기 그 얘기 왜 함? 이제 끝나가니까. 신나가지고. 문제 풀어요. 예. 참 단순하다. 노란색. 한참 남았는데 막
기다려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문제 모습도 워낙 느려가지고. 있을 때 정하는 거예요. 왜? 난 걔는 이제 제외로 깜짝대로 제쳐놓고. 우리 연복이 왜 그래? 18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형님 소리 듣고 언니 소리 듣는 거야. 자 1번. 안 돼요? 안 돼. 자 주제는 몇 번이에요? 하고 싶어. 주제? C. C번. 우리 정착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언급 안 한 거? D. 그거 아닌데? 에이씨. 야 메인랜드 아, 메인랜드 본토와 연결됐다는 거 저, 완전히 떠난다 이제 익스클로드 되는 거잖아. 아 뭐야 그다음 나트륨산 지금 누가 내가 목소리 왜 이랬다. 나 목 아파 너를 이기려고. 조용히 좀 말해줄래? 선생님은 항상 어디 가서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 돼. 나 너 좀 줄여줘. 너 좀 좀 그러네. 자 나트륨 몇 번이에요? 모든 시크 커뮤니티가 미국 Government Authority 아래에 있어? Exclude 된다 그랬어? 그 다음 4번 출연할 수 있는 건 A범이야. 플랫폼은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지.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그 얘기 나왔죠? 그 다음 건설되어져 오고 있다. 재개되어져 오고 있다. 논의되어져 오고 있다. 잠깐만요. 네, 됐어요. 그 계획은? 실행하던데 실행되다 누구에 의해서? political thinkers에 대해서 미국에서. 근데 지금 B번 보면 주제 저 주어 아 동사가 바뀌었어요. was carried를 has been carried out으로 가는 거야. 아니요 이대로 쓰셔야 돼요. 아니요 틀렸어요. in America 말고 of US라고.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in the US도 참고인만 야 지금 더도 참고인데 네가 지금 왜 of US가 야 니네가 외국인이야? 니네 왜 교과서를 넘어가려고 이거 안 돼! 이거 아니면 틀려! 점도 안 틀리면 점도 쓰면 틀려! 점도 안 쓰면 틀려! 얘 점 쓰면 틀렸어요? 근데 인도 US도 안 되잖아. 쌤 근데 5분 US도 안 돼요? 그니까 나 조용히 5분 또 뭐야. 나 또 뭐? 인디 오션? 인디 오션 추가됐대. 아 진짜? 나머지는 다 봤었는데. 자, 우리 리딩 책에 너희들 월요일날에 숙제 뭐야? 라이팅이랑 문법. 라이팅이랑 문법이죠. 라이팅 어떤 거예요? 조사에서 쓰는 거. 책 초보도 알 거야. 그다음 리스닝 됐죠? 라이팅이랑 리딩 책 갖고 오시고요. 선생님이 우리 하나 끝나면 우리 문제 푸는 거 있죠? 네. 지난달에 했던 거 그거 받아서 집에 가시면 돼. 그것도 풀어 오세요. 주말 동안에. 저희 문법 숙제 아니 세린이 왜 화가 난 거야? 세린이 깜짝 놀랐네. 표정으로 막 갑자기 쌤 리스닝하고 라이딩하고 그럼 그 숙제 언제 할 거야? 리딩하고 월요일날 내줘 돼? 아유 수학 숙제는 초기에 하겠구나. 아니 누가 얼마나 많다고 주말에 놀 거야? 토요일이 시간이 많은 놀아야 돼요. 월요일에 쓰이면 빠지기 시작 말이에요. 세린아 뭐라고? 네. 야, 그럼 그 숙제 월요일 날 해줄게. 오늘 여기까지.